네, 오늘 뭐 10%대까지도 빠지는 종목들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셨는데 첫 번째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네, 우선 첫 번째로 오늘 하락하는 종목 중에서 노바릭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노바릭스 같은 경우 국내 대표적인 이제 건기식 관련 이제 기업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지난 2020년도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국내 이제 건기식 시장 성장에 대한 그런 좀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2020년도에 이제 대부분의 이런 건기식 관련주들이 주가가 이제 크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노바릭스 같은 경우에도 저점 대비해서 두 배 이상 당시에 상승을 했었고요. 또한 실적 또한 이제 2019년 대비 큰 폭의 외형과 좀 이익 성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런 면역력에 대해 증가에 대한 그러한 또 관심이 좀 높아지면서 이런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폭발적으로 좀 성장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지금 작년 이제 하반기 이후부터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가 이제 점진적으로 시작이 되면서부터 이런 건기식 시장 성장 둔화에 대한 그런 우려감으로 주가가 좀 고점 대비해서 크게 하락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서서히 좀 주가가 바닥권에 좀 진입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노바릭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다 개별 인정 원료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OEM, ODM 생산 분야에서 현재 최상위권 지금 경쟁력을 보유한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눈 건강 관련해서 뭐 루테인, 뭐 지아단틴이라든지 뭐 관절 연골, 뭐 보스웰리아 같은 이러한 뭐 우리가 좀 광고에서 많이 접하는 그러한 이제 건강 기능 식품을 이제 주력 제품으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주력 제품들의 지금 판매 호조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금 또한 작년에 이제 또 추가적으로 캐파를 이제 증설을 한 이제 오송 공장 증설 효과가 이제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초기에는 지금 수율에 대한 그런 문제 때문에 다소 좀 가동 초기에 현재 시점에서는 다소 마진에 좀 훼손이 좀 나타났었지만 점진적으로 이제 수율 안정과 함께 수주 증가와 함께 향후 외형과 이제 이익 성장이 좀 기대가 되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이 건강기능 식품 시장이 지속적으로 좀 성장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좀 중장기적 시각에서 봤을 때 오히려 좀 주가가 지금 하락한 현재 시점은 서서히 이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수요와 생산 그리고 신공장까지도 모두 양호하다 긍정적인 분석을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1.6%대 하락세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래 꼬리는 지금 달리고 있는데 버틴다면 어느 정도의 기술적인 분석이 들어가야 될까요? 네, 우선 지금 현재 주가가 지금 3만 원대 이제 중반 정도 수준까지 지금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최근에 차트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2021년도에 지난해 주가가 이제 고점 한 5만 원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최근 지금 3만 원대 초반, 초중반까지 주가가 지금 하락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성장 둔화에 대한 좀 우려감은 주가에 어느 정도 선반영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3만 원대 초반에서 저점을 형성하면서 지금 반등을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한 3만 4천 원대 부근에서는 한번 저점 매수에 나서봐도 좋을 만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로는 우선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 4만 원 정도까지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으로는 한 3만 1천 원, 최근 이제 저점이 완전하게 이탈되는 한 3만 1천 원대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지난해, 작년에 이제 영업이익이 한 300억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뭐 내년도, 그러니까 오송 신공장 이제 캐파 증설과 함께 내년도 예상 이익이 한 600억 정도까지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은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좀 매력적인 구간에 진입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 일단 4만 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바릭스 얘기 들어봤고요. 두 번째 종목도 체크해보죠. 네, DL입니다. 사실 DL 뭐 지난 거래일까지 했을 때 지금 거의 5거래 연속으로 상승력 계속 보여줬잖아요. 한 15%는 네. 오른 것 같던데요. 네,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DL의 주가 상승은 이제 1분기죠. 1분기에 이제 완료가 된 이제 크레이튼 인수로 인한 향후 이제 이익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최근에 급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미국의 화학 상장사인 크레이톤 그 인수로 인해서 외형과 이익 확대가 지금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뭐 최근에 이제 실적을 놓고 봤을 때 이제 DL이 이제 매출이 한 2조 원 정도 수준의 회사인데 이 크레이톤 또한 매출이 이제 2조 원대 수준의 회사입니다. 또한 이익 또한 이제 DL과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즉 이제 외형과 이익이 한 두 배 이상 확대가 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DL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유가에 좀 취약한 그런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고유가 국면에서는 실적이 좀 둔화가 되는 지금 NCC 계열에서 지금 매출이 지금 한 60%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러한 고유가 환경에서는 다소 좀 외부 환경이 좀 취약한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이 크레이튼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고유가 국면에서 상당히 좋은 그러한 사업 구조를 비즈니스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존의 DL 사업부에 좀 그러한 상쇄할 수 있는 그러한 크레이튼 인수로 인해서 향후에 이제 이익 안정성에 대한 기반도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크레이튼 같은 경우에는 분기 영업이익이 한 500억에서 한 700억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연간으로 봤을 때는 한 2천억에서 한 3천억 정도 수준의 이익이 예상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DL의 영업이익이 한 2,200억대 수준이었기 때문에 뭐 단순 계산으로 봤을 때는 일단 2천억에서 한 3천억이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대략 한 5천억 정도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뭐 내년도 크레이튼과의 합병 이후에 이런 합산 이익 대비해서 현재 주가 수준이 PR 한 두 배에서 한 세 배 정도에 불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런 저평가 국면이 좀 해소가 될 가능성이 좀 높은 시점이다. 즉 이제 밸류에이션이 정상화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계속해서 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국면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DL은 5월 들어서도 그렇지만 이제 기관 쪽의 매수세 유입이 굉장히 또 눈에 띄기도 했고 최근까지 오늘까지도 지금 양매수가 붙고 있거든요. 4거래를 연속으로. 그럼 지금 시점에 저평가 구간이라면 분할 매수 관점을 계속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조정 시에는 좀 이제 저가 매수에 나서봐도 예. 좋을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수급 동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3거래일 연속에서 최근에 이제 주가 상승 기간 동안에 외국인과 기관의 공격적인 그런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주가가 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내년도 그러니까 크레이튼 합과 합병 이후에 이런 합산 이익이 한 5천억 정도 수준으로 좀 전망이 되면서 지금 저평가라는 그러한 시각에서 지금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 시 좀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매매 전략으로 말씀드리자면 매수가로는 한 6만 7천 원 정도 수준, 한 지금 가격대 수준에서는 한번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로는 지금 대부분의 뭐 증권사에서 한 9만 원대에서 한 10만 원대 정도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한 8만 원 정도 선까지 우선 1차적으로 목표 주가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으로는 지금 뭐 중기 이평선들이 지금 밀집한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한 6만 원대 부근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기술적으로 좀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6만 원을 이제 손절 라인으로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정 시 저가 매수 전략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3.2% 정도 빠지면서 6만 7,800원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1차적 목표가 8만 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네, 하나금융지주입니다. 이 종목도 뭐 최근에 좀 상승력이 나와서 그에 따른 좀 조정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우선 어제 오늘 이제 은행주들이 전반적으로 오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금융지주뿐만이 아니라 은행주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올해 연초 대비해서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예. 그렇지만 아직 오늘 조정을 받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어제 미증시에서 이제 금융주들의 주가가 좀 하락을 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국내 이제 은행주들이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악재가 있다라기보다는
최근에 이제 꾸준하게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나 어제 미증시에서 이런 금융주들 하락이 좀 빌미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은행주들 최근에 뭐 상승 이유는 하나금융주주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뭐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난달에도 한국은행에서 2개월 연속에서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좀 향후에 또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도 이제 시사를 했는데요. 또 올해 연말까지 중립금리 수준 한 2.25에서 2.5%까지 금리를 좀 올릴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러한 좀 예상, 전망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도 매우 높은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이러한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서 지금 순이자 마진, 순이자 이익, 즉 이제 은행들의 지금 님이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그로 인해서 지난 1분기에도 호실적을 기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2분기에도 추가적인 이러한 님 상승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이러한 실적,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그러한 실적을 내놓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당장에 지금 최근에 은행들의 지금 님을 봤을 때도 지금 꾸준하게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지금 2분기 은행의 님도 한 자릿수 이상의 좀 확대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지금 대형 국내 이제 4대 금융지주 가운데서 가장 지금 비은행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게 회사가 바로 이제 하나금융지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은행 부분 쪽에 지금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향후 이제 이익 안정성 또한 좀 우수할 것으로 그렇게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한 이제 그 4대 금융지주사 중에서 또 배당 매력도 가장 좀 높은 예. 수준의 지금 달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금융주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매력이 이제 배당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번 정부에서 지난 정부에서는 은행들의 이러한 배당이라든지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제를 가했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이러한 규제를 좀 완화할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러한 시점이고 최근에 또 금융위 부위원장도 그러한 관련된 또 발언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또 연말에 또 이러한 배당에 대한 그러한 또 매력도 높아질 수 있는 시점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초과를 비롯한 이러한 주주 환원 정책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의 하방 경직성을 확보해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러한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금리 인상 그리고 배당 수혜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까지도 여러 가지 매력적인 부분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늘 4%대 낙폭을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7,350원 흐름인데요. 매매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오늘 뭐 최근에 이제 주가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좀 저가 매수 한번 나서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하게 되면 더욱더 배당 매력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기 때문에 뭐 지금 가격대 한 4만 7천 원 정도에서는 한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목표 주가로는 한 6만 원 정도 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으로는 최근 저점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4만 4천 원대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지금 가격이라면 충분히 좀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메이저 수급 중에 외국인은 오늘까지도 들어오고 있네요. 10거래를 연속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점도 좀 체크하시고요. 하나금융지주 목표가 6만 원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